자, 작업하는 소리 들리시죠? 이 현장은 집주인분이 신혼부부신데 10만원 이내로 공사를 진행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10만원 이만 공사 진행할 거예요.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1000만원짜리 공사 이런 거 없잖아요. 제 채널에서 1000만원짜리 이만 공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담아볼게요. 만약에 1000만원이 있다면 이거를 공급해요. 첫 번째 싱크대. 싱크대랑 같이 붙는 주방 타일, 그 다음에 화장실, 그 다음에 도배장판. 이 정도만 하면 거의 7,8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신발장과 중문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처음에 싱크대.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싱크대 부분 보면 이 집이 분양 이후에 한 번도 싱크대를 교체하지 않은 거거든요. 인사 한번 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, 방문진 교수님. 아이, 구독자님이죠. 아, 안녕하세요, 구독자님. 네, 아주 반갑습니다. 예, 저 싱크대 사장님 저희 멤버인 거 아시죠?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. 자, 보시면 이렇게 다 불어 있잖아요. 그 집주인분도 이것까지 미처 못 보셔서 필름지로 만약에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을 사장님 조금만 주세요. 아, 예. 방금 판단 말이에요 지금. 필름을 다 감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. 이게 다 부러지고 필름지 같은 경우는 턱이 자릿하는 부분 디비질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. 싱크대는 꼭 교체를 하셔서 싱크대는 교체를 하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싱크볼을 넣어달라는데 이게 조금 싱크볼이 아루 그러니까 라운드가 있으니까 좁다고 해서 사각본을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싱크대를 가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주방 타일이에요. 주방 타일까지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갈 겁니다. 그 다음에 화장실. 화장실 같은 경우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변기도 오래됐고, 이제 세월의 흔적이 다 느껴지는 거죠. 이쪽 같은 경우는 욕조를 다시 두실 거예요. 이제 아기를 놓으면은 애를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. 욕조 부분은 다시 넣을 거고, 여기에 젠다이 부분을 넣고 슬라이드장 넣을 겁니다. 위에는 당연히 천장 도움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화장실도 교체를 할 겁니다. 이 정도면 거의 600만원이 들어요. 이제 200으로 어디 있을까? 아, 화장실 문. 화장실 문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. 왜냐면 이 화장실 문이 MDF로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 샤워를 하고 물이 문 쪽으로 튀고 밑으로 툭 떨어지면 밑에가 다 불어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문도 문틀과 같이 교체를 이 한 개만 하겠습니다. 이 위에 보시면은 방문 쪽 위쪽에 뭐 좀 몰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편몰딩이 다 평판으로 되어 있는 몰딩이 있단 말이에요. 디자인적으로는 이쁠 수도 있는데 이 몰딩을 문을 교체를 하면 다 뜯어서 도배로 마감지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 문만 교체하기 때문에 이면, 이면, 이면 이 세 개만 뜯어서 이 도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베란다 쪽. 베란다 창고 문 보시죠. 창고 문도 밑에가 다 불어 터졌어요. 이런 부분들 보시죠. 다 썩어 있죠. 뒤쪽에 물을 써서 청소하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온 거죠. 이렇게 불어니까는 이거를 단을 만들어서 이쪽에 설치할 겁니다. 그래서 오픈장으로 이렇게 다시 설치할 거고 이거 철거를 해서 새롭게 다 만들 겁니다. 요 작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인데 도배장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크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. 그래서 집 안에는 전부 다 소폭 도배로 전부 다 할 겁니다. 이 정도까지 하면 거의 800만원 정도 나올 건데 제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남잖아요. 그러면은 저는 신발장을 교체하는 부분 한 50만원 정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티션을 놓을 것 같아요. 근데 파티션을 놓으면 이게 고정 픽스 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쓸모가 없는 공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신발장을 놓고 4부는 3부는 이 안쪽 편에 보면은 책꽂이 장 그렇게 해서 저는 장을 두 개를 놓고 중문을 놓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얼추 1000만원이면은 맞아떨어질 거예요. 안녕하세요, 판공인 기술자입니다. 오늘의 중간 점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베란다 갈게요.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단을 안 올리면은 물기가 저기 가면은 가구가 썩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단을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싱크 사장님께서 문을 달아주실 거예요. 그럼 창고로 이렇게 쓰실 것 같고 화장실 볼게요. 화장실을 왔는데 화장실은 욕조를 놓고 벽은 300에 600각 붙이고 바닥은 300에 300각을 붙였어요. 그런데 저기 보시면 좀 하얗게 보이나요? 이게 화면에 잘 잠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얗게 된 이유가 있는데
제가 매질 오늘 넣어요. 그리고 저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겠죠. 더 닦아야 돼요. 아,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작업이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베란다가 있잖아요. 그러면 기술자 한 명에 조공이 한 명 붙어야 돼요. 그래서 기술자 사장님한테 화장실 한 칸만 해주면 나머지 매진은 제가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벽면도 600에 600각은 제가 직접 붙였거든요. 그 매진도 같이 넣었어요. 만약에 이게 업자분을 시키면 주방 타일까지 하기는 조금 빡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직접 해서 600에 600각짜리를 미리 붙여놓고 전체적으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. 이게 제가 할 수 있어서 최대한 이 집 집주인분에게 좋은 퀄리티를 줄 수 있다. 이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벽 붙여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싱크대 사장님이 오실 거거든요.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싱크대를 전부 다 올려놓고 내일 작업을 할 건데 오늘 싱크대 상판 올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마 노가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옵니다. 자, 제가 이제 싱크대가 왔는데 지금 6mm 대리석을 올려야 돼요. 6mm 대리석 가성비는 있는데 추워. 가성비는 있는데 이게 안 쪼개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. 이제. 자, 이제 노가다 한번 노가다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장님 오랜만에. 아유, 해피 뉴 이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아,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요? 끝이네요. 네, 갖고 올라가 볼게요. 추워. 갑시다. 콧물이 납니다. 마음이 준비됐죠? 네. 갑시다, 출발. 야, 글로 오케이. 잘해야 되는데. 예. 출발. 이것도 언제 올라가나 봐요. 승리 승 승리야. 자, 들어오세요. 사장님 들어가야 돼. 돌면 안 돼. 사장님 들어가야 돼. 아예. 들어가야 돼. 글 치고. 야, 글 쳐놓고. 어, 가진아. 오, 됐다. 아, 좋아. 할만합니다. 와, 씨, 조금 있네. 와, 와. 마지막까지 제스를 갑시다. 내부에 들어가야 돼요? 아니, 사장님 턴이 안 돼. 안 틀리잖아. 안 틀리다. 이거 더, 오늘 또 좀 있게. 아, 빨리. 됐다. 됐어, 됐어. 아, 되게 좋겠어. 아. 공사 마지막 날이에요. 마지막 날은. 그래서 마지막 작업은 이제 싱크대도 오고 도배도 오고 좀 공정이 좀 바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밖에 작업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자리를 피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이제 기타 이제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오늘 보수하고 나가는 그런 날이라 보시면 돼요. 지금 여기 붙인 거는 300에 600각 타일, 바닥은 300에 300각 타일이에요. 우리 제가 십몇 년 전에? 그때는 기본이 250에 400각, 바닥이 200각을 깔았거든요. 그때 300에 600각을 바르면은, 오, 좀 잘 발랐다 했는데, 지금은 거의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서 300에 600각이 기본 타일이 된 거고, 250에 400각은 그냥 뭐, 약 취급을 좀 안 하는 스타일? 그런 분위기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돈 좀 조금 준다 하면은 600에 600각은 이제 다 바르죠. 이제 거기서 더 주면 600에 1200짜리 이제 대형 타일들이 쪽짝씩 들어오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날 거예요.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600에 600각하고 300에 600각은 가격 차이가 뭐 5천원 내외? 물론 600에 600각이 에폭시를 쓰고 그 다음 추가적인 자재 같은 걸 써서 뭐 인건비도 많이 들긴 들어요. 근데 그만큼 퀄리티를 받쳐주는데 타일 가격만 생각해본다면 600에 600각이 300에 600각하고 별 차이가 별로 안 난다. 한 5천원 정도? 그러면 여기 화장실이 거의 한 16박스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5630에 515, 8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해보면 600에 600각이 나는데 그렇다고 600에 1200짜리는 타일 자체가 두 배로 꽁충 튀어요. 거의 7만원, 8만원 내려간단 말이에요. 걔네는 또 한 박스에 두 장밖에 안 들어있어서 끝에가 탁 나가버리면 한 장 다 버려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. 저도 아직 그걸 못 써봤어요. 왜냐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저한테 인테리어를 의뢰하시면 아무도 없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제 퀄리티는 한 600, 600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저는 하이엔드가 아니잖아요. 그냥 평당 100만원 선에서 그냥 서민들이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그걸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하이엔드 쪽은 아예 이제 내 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제가 노력해줌으로써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, 그것만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600에 1200까지는 갈 일이 별로 없다.
만약에 이제 주방 타일 600에 1200짜리를 붙인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6mm 대리석을 아싸리 붙이는 게 낫나 생각을 해서 그걸 쓸 것 같아요. 인테리어 보면은 솔직히 제 인테리어가 막 고급스럽고 볼거리가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제한테 맞는 옷은 딱 요 퀄리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 채널에서 좀 고급 인테리어 찾기 좀 어려워요. 그렇지만 저는 사람을 이야기를 담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내 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. 공부를 많이 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주고 나오자. 그 다음에 서비스라도 더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또 기분 좋잖아요. 어차피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 맞아요. 근데 계약 관계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면은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수전한 게 더 달아주면 사람들이 쓸 때마다 더 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저기 보시면 여기 청소 샤워건 하나 있죠? 제가 한 게 15,000원 한다고요. 근데 15,000원을 주고 제가 15,000원 안 받아도 되잖아요. 근데 15,000원을 달아주면 저분들은 청소할 때마다 아 판공기 기술자가 이게 달아줄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는 거고 우리 통닭시켜 먹을 때 서비스 한 게 주면은 기분 상당히 좋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. 인테리어도 너무 아 내 거 챙겨야지 이런 것보다 약간 좀 베풀면은 내가 약간 손해를 보면 그래도 고객들이 계속 찾아주고 이 고객들이 계속 좋은 손님을 소개시키고 계속 선순환이 된단 말이에요. 제 댓글에 잘해줘봐야 집주인이 알아주냐고 이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알아주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용하면서 알아줘요. 그 다음에 1년, 2년 뒤에 이 손님이 다른 손님을 또 소개를 시켜준다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가는 방향인 것 같고 만약에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업계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1,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? 뭘 해야 돼요? 물어본다면 싱크대, 화장실, 도배장판, 중문하고 신발장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은 도배장판 같은 경우는 뭐 집을 팔거나 그럴 때는 그게 인정받는 건 아닌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지 중문 싱크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. 이런 부분들은 고쳐 놓으면 나중에 집을 파시거나 이랬을 때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나갈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쓰실 때도 편하게 쓰시고 깨끗하게 쓰시고 팔 때도 약간 이제 손해 안 보고 파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 지금 보시면 도배 친구는 장판을 깔고 있고 저 창문 너머에 싱크대님은 베란다 장을 설치하고 있고 우리 마감은 늘 이래요. 그러니까 마무리를 같이 하고 그냥 같이 AS도 가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. 그냥 같이 판공리 팀이라 보시면 돼요. 한 10년 넘게 일해서 크게 얘기 안 해도 저거 그거면 다 압니다.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할 때 단어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왜 우리들은 실리콘도 야 그거 좀 갖다 줘봐라 하면은 다 눈치가 있어서 실리콘인지 안단 말이에요. 근데 영상에서는 그거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전부 다 도배장판은 이 친구 와서 마무리를 칩니다. 안녕? 예. 요즘 여기가 21평인데 존댓말 써야겠죠? 여기 21평인데요. 21평에서 1,000만 원에 안에서 공사하게 되면 어떤 장판의 종류와 벽지를 쓸 수 있나요? 보통 1,000만 원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다 해야 되니까 1,000만 원에 맞추려면 종이 합지 소폭하고 1.8T 장판 요 위로 이제 하기는 힘들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뭐 요즘 화이트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만 맞추지 뭐 좀 좋은 자재를 넣기는 좀 그렇죠.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소폭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안 되죠. 박스로 사잖아요. 얘는 지금 대량으로 천장에 흰색이고 벽은 연그레이가 제가 이걸 대량으로 받아놓고 쓰기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이제 한 박스를 다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 로스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그럼 또 단가가 아마 더 올라가 버리겠죠. 예, 그러니까는 그럴 바에 차라리 장폭을 쓰시는 게 나아요. 맞죠? 네.
그러니까. 조금 돈 더 주고 내가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있으면은 차라리 한 단계 위에 업하면은 색도 다양하고 느낌도 더 좋고 하니까. 뭐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소폭이 막 나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보시면 그 무난하잖아요. 그러니까 막 비용 아끼시려면 소폭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21평 기준, 이게 24평하고 21평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아, 거의 차이가 그냥 보통 그냥 24평짜리 기준, 그다음에 34평짜리 기준으로 한두 평 빠진다고 뭐 되게 뭐 그게 없습니다. 그러면은 어차피 들어가는 사람도 똑같고 벽지도 뭐 한 놀 더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. 만약에 24평인데 베란다에 장판을 깐다든지 아니면 거실 확장이나 방 확장이 있으면은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더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죠. 그러면 그냥 베란다 있고 확장 안 하고 24평 기준으로 소폭 바르고 1.8 깔면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올까요? 베란다까지요? 베란다 빼고요. 베란다 없다 치고. 지금 한 110만 원? 그것도 지금 저 인건비 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간당간당해요. 현재는 110만 원까지 맞출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120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오늘이 가장 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면 여기 판공이 기술자 있죠. 예를 들면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, 맞아요. 뭐 싸게 해드릴래도 옛날 생각하면 뭐 할 답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아무튼 요 정도로 이제 도배장판을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. 이제 싱크대 한번 가볼까요? 자, 싱크대 사장님 가봅시다. 싱크대 사장님께서 지금 베란다에 오픈 장을 설치하신단 말이에요. 이건 오픈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앞전에 영상 보시면 붙박이 장을 설치한 게 있단 말이에요. 붙박이 장은 제가 단열을 하고 진행을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 장이라서 공기 순환이 잘 돼요. 그래서 곰팡이가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단열한 부분의 차이가 뭐냐면 그쪽에는 뒷베란다라서 물을 안 써요. 지금 수분 자체가 공급할 데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붙박이 장을 넣어 드린 거고 여기 같은 경우 붙박이 장 넣을 수가 없겠죠. 물을 쓰다 보니까 이제 찬 쪽으로 공기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이 있든지 베란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냥 오픈장으로 이렇게 쓰셔야지 곰팡이가 좀 덮입니다. 싱크대 상인을 모시고 이 정도 싱크대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여쭤볼게요. 상인, 이 길이를 열자 기준으로 잡았잖아요. 네. 가격이 이 퀄리티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? 일단 이 정도면 230-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230-40인데 약간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각볼을 썼어요. 근데 사각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. 이 제품은 사각볼 중에 가장 싼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쓴 거고 뭐 곤이라든지 백조라든지 뭐 더 비싼 제품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 제품 말고 그냥 사각볼에서 가장 싼 가격의 제품을 적용했고 수전도 일반 우리 싼 거 쓰죠 이렇게. 그렇죠. 맞죠? 일반 싼 거보다는 좀 고급형이죠. 네, 좀 고급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이 집은 전기레인지를 안 쓴단 말이에요. 가스레인지를 넣었는데 요것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메리푸드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. 이 부분도 이렇게 네, 이 부분도 적용이 됐어요. 슬라이딩이 조금 싸요. 이 집 같은 경우는 약간 싼데 좀 싼 거는 뺐다? 뭐 요런 느낌? 약간 업 시켰다. 네, 약간 그러니까 네. 너무 싼 건 아니고 약간 네. 좀 업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무광 그레이를 다 썼고요 지금. 그리고 대리석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리석이 12mm하고 6mm가 있죠 선생님. 그렇죠. 네, 12mm는 단가가 비싸요. 저도 영상 보시면 저 1층부터 싱크 상인하고 같이 들고 올라와 있잖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m 완판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고 올 수 있는데 가격이 대신 싸요.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단점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. 이런 부분이 마감이 조금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도 가성비 쓰기는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소폭 같은 경우는 박스로 사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. 네. 우리 싱크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문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 선택이 가능하고 네. 다양하게 선택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상판 같은 경우는 이 6mm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있겠죠. 12mm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고. 네, 그렇죠. 네. 색상을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색상별로 다양하게. 네,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광 그레이를 썼단 말이에요. 질감이 없는 재질은 거의 다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색상만 이렇게 흰색 있고 뭐 진한 색 그레이도 여튼 그레이도 있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. 그런 제품군은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상판 같은 경우는 우리 6mm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
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, 선생님. 그렇죠.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. 흰색이나 네. 그레이나 뭐 진한 그레이 이런. 근데 우리가 써 보니까 요 스노우 화이트가 네. 제일 이뻐요. 그래서 이것만 쓰는 거 같고 12mm 대리석 가면은 종류가 이제 엄청 많아지는 거죠. 그러면 12mm 대리석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집에 많이 들어가는 그 대리석이 될 것 같아요. 가격도 업이 되고. 네,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, 그 대신에. 이제 요렇게 하는 경우가 230만 원대인데 230만 원대로 해도 문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6mm 대리석 말고 12mm 대리석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 230만 원 조금 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싱크볼도 이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스레인지를 쓰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전기레인지를 또 많이 쓰시잖아요. 전기레인지를 쓰시면은 전기레인지를 사다 주시면은 여기 이제 타공에서 앉혀 드리거든요. 대신에 전기를 증설해야 돼요. 인덕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전기를 단독으로 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차단기를 추가로 한 개 다셔야 돼요. 그 작업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인덕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깨끗해졌죠? 지금 이제 싱크사장님도 가시고 도배하는 친구도 다 갔어요. 지금 이제 완료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싱크대 정리 다 했고 이제 아까 전에 비닐까지 다 뜯었거든요. 이런 느낌이 납니다. 이 가격은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. 240만원 선 이렇게 될 것 같고 주방 타일을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었는데 주방 타일을 설명드리자면 원래 300, 600각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. 그러면 300, 600각은 이렇게 라인이 많이 지잖아요. 근데 600각을 써서 라인이 일단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또 6mm 대리석이 있어서 아예 라인 자체도 없게끔 할 수도 있어요. 여기는 옵션 차이라서 뭐 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직접 붙였어요. 견적은 30만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마무리 줬고 한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늘상 하던 거라서 뭐 특별히 설명 드릴 건 없는데 문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. 이게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죠. 문도 다 교체를 하고 이제 화장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화장실 정도가 거의 한 30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. 요즘 화장실도 기본으로 보면 거의 230만원에서 22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욕조가 세라믹 욕조예요. 눌러보면 서로 달라요.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경우 막혀있는 치마변기라고 수로 밀폐형 변기거든요. 이 제품을 사용했고 제품도 전부 다 무광실이고 요즘 트렌드죠. 이거 같이 좀 따라했고 슬라이드 장도 했어요. 슬라이드 장도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이드 없는 거 있잖아요. 선반만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가이드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가이드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청소공은 뭐 이거 안 달아주면 요즘 섭섭하다고 이제 집주인들이 많이 할 정도로 이제 필수품이죠. 그다음에 그 화장실 문 같은 경우도 이게 문틀하고 전부 다 교체를 다 새로 했습니다. 이 문한테 한 30만 원 약간 좀 넘어요.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 편차가 좀 심해요. 뭐 지역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그것도 없던 옵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대충 가격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끝났어요.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집 공사 거의 800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가상으로 잡고 어느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주방, 화장실, 그 다음에 신발장, 중문, 도배장판 이 정도 하시면 거의 이제 1000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 외에 뭐 콘센트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거는 쉽잖아요. 그냥 조금만 보시면은 이제 직접 셀프로 가능하시니까 1000만 원 예산밖에 없다 하면 요 정도로 필수적인 것만 하셔서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싸게 해드려요.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사인 있으신 분들은 내가 또 열심히 와서 또 한번 제 기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현장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